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노려 금품을 훔치던 20대 차량 털이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를 골라 돈을 훔쳐온 28살 A씨. 강원도 춘천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돌며 지난해 11월과 12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차량을 털었습니다. 문이 잠기지 않아 사이드 미러가 펴져 있는 차량만 털어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크리스마스 새벽 춘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세우고 잠복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할까봐 시동은 끄고 있었지만 사이드 미러를 펴뒀는데 A씨는 형사들이 타고 있던 이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습니다. 형사 두 명이 잠복 근무 중인 사실을 몰랐던 A씨는 차량의 문을 열었다가 잠복 중이던 형사들과 딱 마주쳤습니다.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비를 벌려 했다던 A씨는 결국 구속됐습니다.